유한대학교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 600여 권의 책을 기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독서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를 바라는데 그거를 실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우경화 대표님에게 제가 작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셔가지고 600권을 단 열흘 만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뜻깊은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뭐 저희들이 정성모아 기증한 책이 정말 학생들에게, 학생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힘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맞아요.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와, 좋겠습니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한 말씀 해주시죠, 부회장님. 네. 예, 저 한국작가협회 부회장 남궁 기순입니다. 저는 나래 PBL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뭔가 의미가 있었어요. 올해 21년도를 마감하면서 함께 뭔가를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의미인 것 같고요. 또 여기 와서 우리 교수님 한자리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와 있는데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캠퍼스에 또한번한 바퀴 돌긴 돌았는데 돌면서 아 여기 또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또 의미도 부여해지고 또 역량도 또 이렇게 책으로서 할수 있다는 이런 한국 작가협회 큰일을 도모하신 우리 회장님 아 우리 교수님 의미를 너무 우리한테 또 삶의 의미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된 그런 2021년도를 마감하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 없고요. 일단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작가협회에서 이런 이게 이제 첫 스타트잖아요. 어찌 네. 보면은 그런 기회에 처음 스타트에 제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고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많이 힘들고 많이 힘든 그 상황에 저희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이상 우리 청년들 대한민국 세이시다. 넘버원 그림책 여왕이자 우리 작가협회 포천 지부장 이미 대표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진짜 너무 좋은 사업에 동참해 할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이런 작은 도서관에 작은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을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업에 이제 여러모로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른 분들도 이게 첫 걸음인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 우리 작가협회 우리 회계 임원님이셔 우리 농협 지부장님이었습니다. 농협, 이런 말 어디 농협이었죠? 중앙농협 군자지점장입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홍보 운영위원 담당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민영재입니다. 이렇게 한국작가협회에서 우리 한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으로도 힘들고 또 학업으로도 많이 힘든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한국작가협회에서 이렇게 책을 600권가량 모아서 우리 한선영 교수님 통해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좌절해 있기보다는 오늘 저 포함한 이제 우경화 대표님하고 앞서 얘기하신 우리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저까지 해서 600권의 책을 오늘 유한대학교에서 기증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한국작가협회 일원으로 책을 기증하기 위해서 왔지만 다음에는 제가 스마트하게 캐릭터를 그리는 걸로 2018년 12월에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저력을 이곳 유한대학교에서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젊은이의 용기를 줍시다. 한국작가협회 우리 운영위원이자 홍보 담당인 임용기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경아입니다. 너무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정말
한 600권 정도 책이 모였었네요. 정말 이렇게 기증해주신 많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저희들의 이 수고와 정성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우리 지혜를 전하고 정말 그들이 건성할 수 있는 길에 우리 한 몸을 도태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든 학생들 갑자기 말이 꺼이네요. 모든 학생들 응원하고요. 우리 유한대학교의 발전과 우리 한국작가협회의 발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경주 최 씨 가문하고 비교를 많이 한다. 근데 경주 최 씨는 기존의 만석지기, 생활 태도서부터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런 건데, 이 유한 기업이야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유일한 박사님께서 세우신 진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이 됐고, 또 그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똑같이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을 해서 또 사회 구원에 나서서 그런 인재가 되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박. 아니 원래 준비된 자만이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오늘 유한대학교를 사랑하게 됐어요. 나도 선생님 때문에 유한대학교보다 유일한 박사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신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재산을 안 주고. 맞아요. 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 딸한테 최소한의 살 것만 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한원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박사님 동상 있잖아요. 네. 써 있는 거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면. 와, 저보다 찐! 진짜. 찐종경이다, 찐종경.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은 여기가 아니라 유한양행 가셔야 된다. 아니, 그 얘기를, 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그 삶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점검을 하게 됐어요. 점검하면서 따라갈 수 없는 그 코스가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또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울림이 있네. 그분은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우리 한국작가협회에서도 네. 실천하는. 아니, 실천하시려고 오늘 그 첫 걸음을 떼신 거잖아요. 오늘 우 대표님이 그 첫 걸음을 떼신 거잖아요. 우리 그 회장님한테 그러네요, 진짜. 그래도 오늘 뭐 저도 유한 킴벌리 명색이 대리점 출신으로서 전년 근무해서 굉장히 납품 많이 했었는데 유한 박사님 성함 들어봤지 않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그렇게 하기 힘든데 사회적인 기부도 많이 하시고 좀 더 연구를 해보면서 배워야겠습니다. 모르셨던 거죠? 몰랐죠. 전혀 알으신 거죠? 네. 2년을 근무하셨는데도 모르셨던, 모르셨던 건데. 연구를. 인물 탐구 해야 되는데. 거기를 왜 나오셨어야 했는데. 이따가 유일한 박사님 묘소가 학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역사 탐방 겸 해서 유일한 박사님 묘소에 잠깐 시간 내셔서 한번 가시면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너무 잘하시네요. 딱 그런 그냥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을 제가 그랬잖아요. 내기가 참 힘든데 여기 꼭 와보고 싶어요. 맞아요. 유한이 옛날에 공주님이었잖아요. 여기 학교에 와서 직접 그분의 발자취 어떻게 변해 왔나 이런 것도 보고 싶고 많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와. 순간 든 생각이 대표님이 인터뷰를 먼저 하셨잖아요. 교수님하고. 네. 그럼 유한 대학이 어떻다는 거를 사전에 조금 알고 설명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다면 아마 더 그러니까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아니, 오늘 블로그 작성하실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인터뷰가 될지 모르셨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의 기증은 작가협회에서 책 기증. 이게 주로 주요 안건이니까. 작가협회에서 책 기증을 했어. 책 기증을 했는데, 그 책 기증 한 게 지금. 어떤 학교고? 어느 군자지점에 어느 날 은행 업무 있어서 갔는데. 본받아야 할 분은 진짜 우리 성인들이, 기성 성인들이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TV나 TV에서 가르쳐주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유튜브에서 그래, 이런 거를 해야 말을 할 때 자꾸 언급을 해가지고 그 애들이 순간순간이라도
그 가랑잎에 못 젖는다고 들으면서 역사의식을 갖게끔 만들어줘야지. 어디서 들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없어.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자연동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내 고향 알림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나는 하고 싶은 연구소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내 고향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 역사를 있다는 걸 다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60이 안 됐는데 제가 60 이후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어른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책으로 남겨주기 전에는 진짜 역사가 나중에 그냥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는 측측만으로 역사가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꼭 이렇게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남겨야만 되고. 되게 공감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살짝 반성이 되는 게 애들 어릴 때는 저희 지역 그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막 찾아다니면서 애들 숙제를 위해서 막 했었어. 근데 그때는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었어? 막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아 이렇게 예전 조상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구나라고 역사에 대한 살짝 관심을 가졌던 거겠죠 그때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일상으로 바쁘죠. 바뀌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주인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우리 내 고장에 대해서 다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맞아요. 얘네들한테 그 역사 공부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집에서 그걸 너가 한번 해봐. 맞아요. 자기 입으로 엄마로 듣는 것보다 입으로 자기가 맞아요. 내뱉으면 자기께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엄마한테 우리 고향, 네가 살고 있는 자양동에 대해서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봐. 그렇지. 나한테 안내를 해봐. 갈게요. 아, 저부터 할게요. 네. 제가 사실은 이런 이 역사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 덕분에 이 학교로 온 것도 되게 좋았지만 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아, 다시 한번 정말 반성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삶이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설렘이 지금 와. 느껴져요. 와. 저도 여기 소름. 계시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을 저는 이제 쭉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을 포함해서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저한테 영광인데요. 바람은 딱 이겁니다. 우리 유일한 박사님의 그런 유지대로 이곳에 있는 학생들이 진짜 미래를 짊어지는 그런 인재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힘써주셔서 그 아이들이 사회의 발판을 잘 내딜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격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